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의 건의 와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전기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이유는 제조사에서 원하는 압착 슬리브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전두 인두기도 있지만 이렇게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인두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쓰고 있던 그 휴대용 인두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스틱 방식이라서 바닥에다 놓기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 작업하고 놓고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것으로 구매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가장 참 좋은 게 간편하게 빼가지고 토치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스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락, 오픈 여기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 다 오른손으로 작업하기 가장 좋게끔 다 여기가 되어 있어요. 엄지손가락 조절하기가 그래서 가장 용이하고 엄청 가볍습니다. 용접봉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해볼 건데 제조사에서 원하는 압착 슬리브 방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압착 슬리브 방식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압착 슬리브, 수치어 튜브, 전기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전선 외피를 탈거할 때는 외피 스트리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살짝 줘가지고 살짝 돌려서 빼주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쉽게 탈거가 됩니다. 뭐 VC 테이프, H07, CV, 4스퀘어까지는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내피의 이 튜브는 이렇게 내피 전용 스트리퍼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 선이 두 가닥도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번거롭죠. 가져다녀야 되고 또 따로 챙겨야 되고 작업할 때도 챙겨야 되는데 빠릅니다. 확실히 빠르고요. 가위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선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단차를 둬서 해놨는데 우선은 제가 11자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선을 곱게 꼬아주고 전선이 슬리브 안으로 잘 들어가게끔 잘 넣어줍니다. 이게 좀 뻑뻑할 때가 있는데 살짝 돌리면서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깔끔하게 들어가자. 압착기에 써져 있는 전선 규격에 맞게끔 넣어주시고 압착을 해줍니다. 저는 한 2회 정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찝었습니다. 수초 튜브를 넣어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걸로 한번 수축을 해볼게요. 이 불 조절이 잘 돼요. 일반 토치보다도. 그 다음에 계속 불이 손을 뗀 때도 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손이 안 아파요. 라이터로 하게 되면은 계속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뜨거.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이게 불 조절이 되니까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세워놓을 수가 있거든요. 세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굳었으면 전기 테이프 감아줍니다. 저는 3M보다도 서툰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3M은 너무 끈적거리고 좀 중간이 좀 딱딱 끊어진다? 좋긴 좋은데 또 서툰 거보다 비싸죠. 서툰 거보다 비싸고 3M 거는 또 좀 녹아요. 겨울엔 너무 또 딱딱 끊어지는 맛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서툰 거를 잘 씁니다. 저는 확실히 서툰 거로 바꾸고 나서 전기 테이프는 걱정 없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게 제조사에서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단차를 둘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갈색 선과 파란색 선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두지 마세요. 가운데 접지를 껴주면 이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뭐 혹시라도 쇼트가 나는 일이 없도록 가운데 접지를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으면은 안에는 어떤 지금 환경일까요? VCTF나 H07 같은 이런 가닥선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손으로 끊어도 끊어져요. 그런데 이 앞찾기로 해서 이렇게 눌러줬어요. 이 내심들이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심들이 또 이 슬리브 안에 남은 공간에 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다 찝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 원형 슬리브를 다 찝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놀고 있을 거란 말이죠. 통신이라고 해도 화재는 납니다. 항상 주위를 살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제가 납땜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땜 방식은요, 우선은 이 인두기 이거를 껴주시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놓고 기다리셨다가 달궈지면은 그때 이제 꺼놓고 하셔도 돼요. 인두기로 작업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손에 안 익으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더 간편할 거예요. 왜냐면 앞착 슬리브 방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많죠. 앞착기, 그 다음에 슬리브들 사이즈에 맞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축 튜브, 그 다음에 뭐 전기 테이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좀 많죠. 자, 이거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한 손으로 쓸 만큼의 양의 납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습니다. 전선을 좀 먼저 달궈줘요. 그 동용접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달궈졌으면 얘네들이 용접 물을 먹을 거예요. 가정집에서 하실 때는 용접포 다들 가지고 계시죠? 용접포나 아니면 그냥 물티슈 깔아 놓으셔서 작업하시면 돼요. 손 화상 조심하시고요. 먼저 전선을 데펴줍니다. 생각보다 열은 빨리 돌아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손에 잘 익으시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용접물 좀 조절만 좀 잘 하시면은 어렵진 않을걸요. 그 다음 냄새가 좀 고약한 거 아시죠? 옛날에 라디오 조립 상자 같은 거 해보셨을 때인데 냄새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 저희가 뭐 가정집에 가가지고 다들 저기 동용접 다 하시잖아요. 동용접 하는 것보다야 뭐 냄새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했는데요. 작업을 지금 해놨어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내심이 파괴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견고하게 여기 안에까지 이 내피 안에까지 물이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거를 딱 지금 만져보시게 되면은 앞착 슬리브보다도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챙겨야 될 게 확실히 더 줄고 그 다음에 작업도 빠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이렇게 수축 튜브 넣어주시고 터치를 해가지고 수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전기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더 확실한 작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러한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현장에서 어떤 전기, 어떤 방법으로 전선을 연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지금 제조사에서 원하는 것보다 결과물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공유하면 좋겠죠. 오래도록 그 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라이브에서 한번 인사를 중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라이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쁠 때는 또 영상 찍고 준비하고 또 편집하고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즉각 좋은 것이 있으면은 현장에서라도 라이브를 틀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블로그에다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의 블로그는 제가 하루하루 작업하는 거 또 하루에 뭐 일기 같은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공구들도 한 번씩 올려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슈될 만한 것들은 제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오셔서 보시고 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